응? 뭐야? 이거 아니네. 통분장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4시 40분까지 연구가 있다고. 네, 숙제는 내시고요. 4시 20분이니까 빨리 말해.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칭요. 손 안에 큰 한자리가 있어. 자, 그래서 그 의가 뭐죠? 그 의. 선생님, 저는 눌렀는데 그래도 태시가 안 눌렀대. 네. His. 오케이. 그다음에 나무 숲은 뭔가요? 꽃. Wood. 네, 예,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다리는 네. leg. leg. 그 다음에 뭐 어찌 어떤 시네요? 너무 짧은 too short. too short. too는 또한 역시란 뜻도 있지만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너무란 뜻입니다. 어찌 어떤을 만듭니다. 너무 짧은 too short. 예,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게 투죠, 투. 투. 예. 그 다음에 짧은 키가 작은은 short죠. short.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뭐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so죠, so. so. 그래서 so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m too short. 마치고 so I can't reach the shelf. 이런 식으로 so를 쓸 수가 있겠죠. I'm too short. 난 어떻다. 그래서 난 키가 너무 작대죠. so 그래서 I can't reach. 나는 손이 닿을 수가 없다. 어디에? 선반에 손이 닿을 수가 없다. 그래서 so 앞에는 원인이 오고 so 뒤에는 결과가 오는 이런 so. 이외에도 so는 다른 뜻으로 쓰는 이런 so도 있죠. 그렇죠. 매우란 뜻도 있죠. It is so beautiful. 쓰겠으면 매우란 뜻이죠. 매우란 뜻이죠. 이때는 very하고 같은 뜻. It is very beautiful. It is so beautiful. 네. 그래서 또 있죠. 이렇게 있죠. 다음 단어는 또 다른 그밖에 뭐냐는 뜻을 갖고 있는 그렇죠. Other. Other. different은 서로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쓰는 거고요. 이거는 네. 다른 거 하나를 얘기할 때는 other라고 하죠. other. 그건 다른 사람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다른 사람들. 그렇죠. other people 하면 되겠고요. 다른 책들 하고 싶으면 other books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다른 것. 네. other 쓰고요. different하고 좀 느낌이 다릅니다. 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때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then이죠. 안녕히 가세요. then 뭐 그 후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뭐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가지의 서로 같지 않은 이란 뜻이죠. 그렇죠. 얘가 different입니다. different 반대말은 같은 이란 뜻의 단어로 혹시 아나요? 그렇죠. same이고요. same은 같은, different는 다른. 맞습니다. 쌤이나 생일 축하해. 네, 뭐 줄 건 없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단어 나오네. 다시 이란 뜻의 단어. again이죠. again. 다시. 예, 그 다음에 뭐뭐들 중 하나, 여러 개 중 하나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그렇죠. one of. 뭐 one of my friends 이런 식으로 one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녀석의 복수형을 넣었어요. 그럼 one of my friends 한번 뜨시겠어요? 내 친구 중 한 명. 내 친구 중 한 명 말이죠. 그러니까
One of. 예, 어디세요? 아이고, 바쁘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여전히 아직도 still is still. Yep. Still. 뭘 어떻게 해야? 오늘 시험 보는데 지금 욕해야 되겠어요. 헐. Still. 일단 내세요. Okay, still. 아직도. 여기서 뭐, I still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I still love you. 하면 난 어찌 뭐한다? 그렇죠. 아직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어찌십니다. 어찌시. 어찌 여전히. 어찌시를 보면 사전에는 부라고 나와요. 부. 부는 부사란 뜻이고요. 저는 부사란 말 대신에 어찌시라고 합니다. still. 여전히 아직도. 오케이. 그 다음에 마침내는 finally죠. finally. finally. 마침내, 마지막에 났을 때 finally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들 중 모든 것 하고 싶으면 그렇죠 뭡니까? All of죠. All of. All of my money 하면 나의 모든 돈 이런 뜻이겠죠. All of my books 하면 나의 모든 책들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죠? 어? 이거 쓸 수 있는 거 없어? 아니 아직 안 썼는데 어? 이거 쓸 수 있는 것 좀 써봐. 집에 가서 해볼까? 집에 가서 안 보고 연습하고 나서 연습 한번 해야 되는데. All of. All of.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이어서 are의 과거형은 were죠.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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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들어있는 거 보면요. 볼 게 없네요. 다음, 같은. 예, same이죠, same. same. same의 반대말은 different죠. 쓸 수 있습니까? differ죠, different. different. 다른, 다른, 같지 않은 이유, 같은은 same. same. 오케이. 네. 의자는 share. 자고. 네. 높은, 높이란 뜻을 갖고 있는 high죠, high. high. 얘는 어떤 시도, 이런 말은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된단 말입니다. 원래는 어떤 시가 어찌 시 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친절한 kind. 얘는 어떤 시죠? 형용사죠. 근데 친절하게라는 어찌 시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kindly 해야지 어찌 친절하게. 그래서 어떤 시에 뭐 붙이면 그렇죠. 어떤 시에 ly 붙이면 뭐가 된다? 어찌 시가 됩니다. 마지막에 라는 말 배웠는데요. 마지막에가 뭐였더라? 마지막에 결국은 finally죠. finally. finally 무슨 시입니까? 어찌 시죠? 그러면 final의 뜻은 뭘까요? 마지막의 라는 무슨 시입니까? 어떤 시죠? final test 하면 어떤 테스트? 마지막 시험 이렇게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에 ly 붙여야지 어떤 시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착한, 멋진, nice, 멋지게, 착하게, nice. 얘가 정상이에요. 운 좋은, lucky. 운 좋게도, lucky. 그러니까 얘가 정상이야. lucky, luckily, nice, nicely, kind, kindly. 그런데 얘는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하이는 자기 혼자서 어떤 높은 어찌 높이 높게 다 되고요. 하일리는 하일리는 베리란 뜻이에요. 베리 하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하이는 어떤 시와 어떤 시를 모두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의 참석한 선물 그렇죠. 프레젠트죠. 프레젠트. 프레젠트. 오케이, 뭐 현재의 보여주다, 선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선물이란 뜻도 있고, 발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Present day 하면 현재, 오늘날 이런 뜻이고요. Present system 하면 현재의 제도. Present perfect 하면 현재 완료. 이런 뜻이 있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잘 좋게란 어찌시도 있고 어떤 건강한 좋은이란 뜻도 있는 그렇죠. Well is well. Well. 오케이. 그럼 he is well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이때 well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니까 어떤 그렇죠. 건강한. 그러니까 he is well 뜻은 그는 건강하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he can 무슨요? He can play soccer well. 그러면 이때 well 뜻은 잘. 그는 축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well이지만 얘하고 얘는 같은 녀석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문제는 problem. 그렇죠? Problem.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니? 이렇게 물어볼 때 쓰겠죠. Social problem. 사회적인 문제. A social problem. Have a serious problem. Have a serious problem.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Okay, 그 다음에 무거운은 그렇죠. Heavy죠. Heavy. 반대말은 light입니다. Light. Heavy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Light. Light는 불빛, 불을 켜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아주 가벼운 이야기도 있어요. Heavy. 그 다음에 부드러운은 soft죠. Soft. 그 다음에 바닥층은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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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은 floor. 벽은 뭐죠? 벽. 그렇죠. Wall이죠. Wall. 그러니까 혹시 천정도 아나요? Wow. 그렇죠. Ceiling. 맞습니다. 초등 단어 열심히 하니까 잘 안 해요. 옛날에 했던 거도 초등 단어 할 때. 오케이. Floor 바닥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침내 결국 finally. 그렇죠. At the end, in the end 같은 말. In the end. 오케이. 그 다음에 게으른 l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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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죠? 그니까 그래서 그는 게으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lazy? 라고 묻는 거겠죠. Yes, he is. No, he isn't. Lazy. Lazy. 오케이. 그 다음에 두려운 겁먹은 Scared 라고 했죠. Scared. Scared. Scare가 겁주다. 입장 바뀐 어떤 시 Scared. 오케이. 그 다음에 놀란 surprised 였죠. 당한 거니까 ed. surprise. surprise의 뜻이 놀라게 하다니까 입장 밖에 놓은 시 놀란 surprised. surprised. 오케이. 이런 것들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읽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땅콩 찾기죠. 누가 the man이 뭐 했다? Did not like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주어 동사라고 합니다. The man did not like.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The man이 did not like 했는데 무엇을 did not like 했다? His wood table.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서 not을 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얘랑 합쳐지겠죠? 그러면 얘랑 합쳐지면 뭐가 툭 튀어나오나요? 그렇죠. liked가 나오죠. 마음에 들어 했었다죠. 과거 시제죠. 마음에 들어 했었다. liked.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려니까 liked에다 뭘 집어넣으려니까 not을 집어넣으려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뭐가 나오고 did가 나오고 did not. 그러니까 여기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liked는 뭐로 바뀐다? like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The man did not like. 무엇을? His wood table. 그래서 누가 one leg가 뭐 했다? Was too short 했었다. 예, 무슨 시입니까 이거? 너무 짧은이라는 무슨 시인데?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무슨 동사 있으면? 있으면 뭐가 된다? 그렇죠. 어떻다가 된다 말고 너무 짧은인데 was가 붙었으니까 너무 짧았었다. was는 뭐의 무슨형? 이제 과거형이죠. 그렇죠. be동사의 과거형인데 are의 과거형 아니고 is의 과거형. 그러니까 현재 너무 짧으면 the one leg is too short인데 지금 전제적으로 여기서 did not like
그렇죠. 무슨 시제라 합니까? 이런 걸 보고. 그렇죠. 그러면 짧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무슨 시제가 되는다? 과거 시제. 이런 걸 보고 시제의 일치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니까 오케이. 과거에 지금 이게 저 옛날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다시가 전부 다 과거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쏘가 왔어요. 여기서 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쏘의 뜻은 뭐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one leg was too short 한 것이 뭐가 되었고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뭐합니까? 누가 더 many 뭐 했다? 컷했다. 무엇을? The other three legs를. what에 대한 대답의 동어이죠. 됐습니까? 자, 컷의 3단 변신 잠깐 살펴보면 컷의 3단 변신은 컷, 컷, 컷입니다. 이런 걸 뭐 AAA형 불규칙 동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컷은 몇 번째 녀석이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녀석이죠. 왜? 그렇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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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의 일치? 시제의 일치가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 녀석이 무슨 형? 과거형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제면 the man 앞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아니죠. S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과거 시제니까 이 녀석을 데리고 왔고 과거 시제에는 S를 붙이지 않죠. 현재 시제일 때 S 붙이는 거고. 그래서 누가 뭐 했냐? The man이 cut 했죠. 무엇을? The other three legs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된의 뜻은 그러나 그러자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나 그러자 이 뜻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 뜻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라는 뜻도 되고요. 그 이후에 그리고 그런 일을 한 이후에 누가 그렇죠. A different leg가 different leg가 뭐했다? was too short 했을까? 또 어떤 시 앞에 was 붙어서 어땠었다 한거죠. 다른 다리가 어떻게 됐다? 너무 짧아졌다. one leg was too short. 한 다리가 너무 짧았어요. so 그래서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다른 다리 세 개를 잘라버렸죠. 근데 딱 맞춰서 자른 게 아닌거죠. 그래서 but then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얘들을 너무 조금 잘랐는 모양이에요. 그니까, 그니까 마음이 좀, 뭐랄까, 소심해져서. 그니까, 그래서 확 못 자르고 조금 잘랐더니 너무 짧아진 거죠, 다리 하나가. 그니까, 그래서 또 흔들흔들 거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so, 또 나왔습니다, so. 그래서,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인 것이 뭐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다른 다리 하나가 너무 짧게 원인이 돼서, he가 또 cut 하죠? 무엇을? The legs of the table을 어떻게 again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가 뭐 했다? 잘랐다. 뭐의 뭐를? 테이블의 다리들을 어찌 다시 그렇죠. 어찌 잘랐다? 다시 잘랐다. 어찌시죠 again은? he가 cut 했습니다. 무엇을요? The legs of the table을요. 탁자의 다리들을. 한 다리가 너무 짧은 거니까 나머지 다리 세 개겠죠. 다리 세 개를 다시 잘랐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런 일 했더니 누가 one of the legs가 어찌 어땠다 was still too short. 그렇죠. 자, 이 부분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one of the legs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it이라 했죠. legs 여러 개인데 왜 이거 it이에요? they 아닙니까? 다리들 중 몇 개? 한 개. 그러면 day가 아니고 it이죠. 그러면 it was야, it were야. 그렇죠. is의 과거형. it is의 과거형. it was too, still too short. 그래서 다리들 중 한 개가 어찌 어떤 이었다? 여전히 너무 짧은 이었다. 너무 짧았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다시 한 번 더 뭘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맨이 뭐 했다? 컷 했다. 무엇을? 더 렉스를. 어떻게? again. 요즘 다시 또 잘랐죠, 다리를. 됐습니까? okay. finally. 마침내. 누가? all of the legs of the table이. 뭐 했다? 그렇죠. 같아졌다. 자,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왜? 무슨 뜻이기 때문에 탁자의 다리
모두. 됐습니까? 그럼 결국 몇 개입니까, 이거? 네 개. 그렇죠. 여기서 여러 개, 네 개죠. 그럼 네 개면 is야, day야? day. 그럼 day was야, day were야? 그렇죠. they were the same. 그것들이 똑같아졌다. 각자의 다리들 모두가 바뀌었다. but. 그러나, 누가? his chair가 어땠다? was too high. 그의 의자가 어땠다? 너무 높았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한 게 뭐냐면, 뒤에 거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the man did not like.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무엇을? his wood table. 그의 나무 식탁을. 그래서, 뭐, one leg too short. 누가 one leg가 어땠다? 너무 짧았다. So, 그래서 누가 뭐 했다? The man이 잘났다. 무엇을? The other three legs를. 다른 다리 세 개를. But, 그러나, then, 그러자. 누가? A different leg이 뭐 했다? Was too short. 너무 짧아졌다. So, 그래서, he cut. 그가 잘났다. 무엇을? The legs of the table. 뭐의 무엇을? 각자의 다리들을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데이인데 여기는 데이가 올 자리가 아닐까 he cut them이죠 그것들을 잘랐다죠 탁자를 자른 거야 다리를 자른 거야 그렇죠 한 개를 자른 거야 여러 개를 자른 거야 그러니까 he cut them 그것들을 자른 거죠 됐습니까 헤이 다시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다시 잘랐다 그래서 one of the legs 다리들 중 하나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it was too short 다리들 중 하나가 여전히 너무 짧았었다 그래서 the man이 cut 했죠 그 남자가 잘랐다 the legs 다리들을 몇 개 잘랐겠어요? 한 개가 너무 잘랐으면 짧았으면 몇 개 잘랐을까요? 세 개를 잘랐겠죠. 됐습니까? Okay, again. 다시 한 번 더. Finally. 마침내. 마지막으로. 결국은. 뭐 이런 뜻이죠.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탁자의 다리들 모두가. 다시 말해. 무엇이? 그것들이. 다리 몇 개가? 네 개가 were the same. 어때졌다? 같아졌다. 몇 개라고 물었으니까 몇 개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But, 그러나, his chair was too high. 누가 어땠다? 그의 의자가 너무 높았다. 이런 문장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통문장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쓰기 시험 치겠죠. 오케이 okay, 그래서 그 남자가 과거에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네. The man did not like. The man did not like. 무엇을? His wood table. 안 되겠죠? The man did not like his wood table.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The man did not like. The man did not like his wood table. 오케이. 왜 마음에 안 들었는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다리 하나가 너무 짧았어요. 그렇죠. One leg was too short. One leg was too short. 그래서 누가 어땠다? One leg was too short. One leg was too short. One leg was too short. 오케이, 뭐라고요? 그렇죠. One leg was too short. 오케이, 워드를 써야 되는 이유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죠. 그러니까 워드를 써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 다음에 too short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얘가 무슨 씨라서 그렇죠. 어떤 시라서 내가 뭐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는 게 두 번째 이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여기에 is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죠. 과거면에서 그래서 과거라서 세 번째 이유 was를 써야 된다. 이 총 세 가지 이유로 was가 온 거예요. One leg was too short. 다리 하나가 너무 짧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잘났답니다. 다른 세 개의 다리들을. 그래서 so 누가 뭐 했다? 도맨이 뭐 했다? cut 했다. 그러니까 cut이에요. cut이에요. cut이죠. so 도맨 cut. 그 다음에 뭐? The other three legs. 뭐라고요? The other three legs. 다른 세 개의 다리. The other three legs. 자, other는 different하고 좀 달라요. 자, 그럼 other하고 different하고 뭐가 다르냐? 얘하고 얘하고는, 얘하고 얘의 관계는 other의 관계야, different의 관계야? different의 관계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 different 하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same. 그렇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컵과 이 컵의 관계는 other의 관계야. 이 컵하고 이 컵은 어떤 컵? 다른 컵이잖아. 우리말로 얘와 얘를 비교해도 우리말로 뭐라 그래? 얘랑 얘랑 어떻다? 다르다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얘랑 얘랑 다른 건 뭐라 그러고? different라고 그러고 얘랑 얘랑 다른 걸 보고 뭐라 그래? other라고 한단 말이야. other하고 different가 뭐가 차이 나는지 알겠어요? 아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해됩니까? 예? 자 내가 이 컵 먹다가 이랬어. 그쵸? 그러면 선생님 컵 좀 주세요. 야 너 아까 너 멋있던 컵 어땠어? 뭐 아까 바닥에 떨어뜨려갖고 더러워서 못 먹겠어요. 다른 컵 주세요. 그럼 내가 다른 컵을 주겠죠. 이게 other라고. 뭐가 다른? 우리말로 똑같이 다른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는 똑같은 다리들 중 세 개지. 그래서 different가 아니고 뭐? other를 쓰는 거야. The other three legs라고. The different three legs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우리말 한글로는 둘 다 다른이야. 한글로는 다른이라고 써. 알겠습니까? 근데 다리들 중 한 개가 짧고 나머지 다리들이 길잖아. 그래서 여기다 뭐 쓴다고? The other three legs를 쓴다고. 됐습니까? 잘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냐면 So,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뭐라고요? So,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So,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뭐라고요? 그렇죠. So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그렇죠. So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그래서 누가 다 누가 뭐 했다? The man이 cut 했다. 무엇을? The other three legs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cut가 아닌 이유는 cut의 몇 번째 녀석을 써야 되는데 두 번째 왜? 무슨 시제라서? 그래서 과거 시제에서는 이 녀석을 안 만기려봤자 뭐로 바꿀 수 있다 해도 he로 바꿨을 수 있다 해도 여기다가 s 쓰는 규칙이 없죠. 이거는 뭐 하다시에 s 쓰는 규칙은 무슨 시제일 때만 적용되는 거야? 현재 시제일 때만. 예, 여러분들 시험지 알아서 잘 찾아가네요. 됐습니까? 예. 두 장이에요? 예, 두 장이죠. 저 어제 이거 공부할 시험 친다고 했죠? 일과 시험 친다고 했죠?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제가 잘못한 거 같아요. 그러나 뭐였다? 그러나 but 그러자 then 어이구 잘하네. but then 누가 다른 다리 자 다른 다리들이죠. 그렇죠. 다른 다리들. 그래서 뭐 다른 다리들 other 아 이거 아니죠. 누가 그렇죠. A different leg.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렇죠. Too short 하고 Too short 앞에 써야 될 게 뭐예요? Wa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건 A different leg 하면 원래 안 돼요. 원래는 Another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Another leg was too short 해야 되는데요. 여기 책이 좀 잘못 느낌이 좀 잘못되었네요.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이렇게 얘기하죠.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이거 너무 빠르게 가죠.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뭐라고요?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But then a 미쳤는데 힘들었어.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it too short. 뭐라고요? 그렇죠.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But then another leg was too short. 해야 되는데.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오케이. 다음 그래서 그래서 그는 잘랐다. 무엇을 그의 탁자의 다리들을 다시 읽고. 그래서 so 그가 잘랐어요. He got cut 했죠. 무엇을 더 legs of the table. 다시 again 이런 문장이죠. 자, 그 탁자의 다리는 뭐라고 한다? The legs of the table. 다 같이 the legs of the table.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오케이, legs of the table again.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오케이, 뭐라고요? 그렇죠.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오케이, 선생님이 톡을 잘못 보냈나요? 중1? 아, 그래요. 그럼 시험 치면 되는 거예요. 네, 쉴게요. 예. 한번 도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리들 중 하나 한번 길어봤죠? 이시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것이 너무 짧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영어로 still을 넣는 거죠. 그럼 그것이 여전히 너무 짧았었습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니까 it was still too short. 간단하게 하면 그것이 여전히 너무 짧았어요. It was still too short. 그럼 it을 이렇게 다시 풀면 되겠죠. 그러면 it 자리에 뭐 넣으면 되겠어요? 뭐뭐들 중 하나니까 one of the legs 하면 되겠죠. 이 자리에 뭐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 뭐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됐습니까?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뭐라고? 오케이. 정확하게 뭐라고? 아 스틸 오케이. 더는 안 필요하고요. One of 하면 되겠죠. One of the legs.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네, 네 시험지 저기 있단다.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뭐라고요? 승빈아 너한테 계속 부탁한 좀 차분하게 막 one of the 누가 쫓으러 안 와.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됐습니까?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One of the legs it was still short.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잘 봐. 승빈아 one of the legs. 됐습니까?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됐고요. 문장 그 남자가 다리들을 다시 잘랐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잘랐어요. Cut the legs again 하면 되겠죠. 다 같이 The man cut the legs again. The man cut the legs again. Cut the legs again 하면 되겠죠. The man cut the legs again.
오케이. 그래서 마침내 그 탁자의 다리들이 모두가 같아졌다. 그러면 이건 한 개가 같아진 거예요? 여러 개가 같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간단 초간단 버전 하면 한번 길어봤자 day. 그렇죠. 그러니까 마침내 them은 목적격이고요. 주격은 day이고 마침내 finally 누가 그것들이 they were the same 이라고 하면 되겠죠. 마침내 그것들이 같아졌어요. Finally they were the same. 그러면 they 자리에 이제 이 녀석 넣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 탁자의 다리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The legs of the tabl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모두니까 여기 뭐 쓰는 거예요? 그렇지.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네, 그래서 그 탁자의 다리 모두 하고 싶은 뭐라 한다?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다 같이, finally.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요거를 이리 익히는 겁니다.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인이 차례네. All of the were the same. 됐습니까? Finally,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Finally,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뭐라고? 뭐라고요? Of the table were the same. 뭐라고요? Okay, 6에서 한 3번 정도 더 익히시고요. 승민아, 뭐라고?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뭐라고? 아따 힘들다. Finally,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오케이. 지인이가 이거 빨리 단기 기억력은 제일 빠른 것 같아 지금.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단기 기억력과 청각 기준이요. 그 다음 지민 잘하고 있고 승빈이 이러지 마. 됐습니까? 놀이기구 타고 놀이 공부하는 사람 같아. 바이킹 태워놓고 공부하는 사람 같아.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좀 찬찬하게 해봐, 제발. 예? 준빈아, 뭐라고? Finally, 어, 거기 시험지 있어. 오케이, 그 다음. 그러나 그의 의자가 너무 높았다. 오케이. 그래서 그의 의자 안만 길어봤죠? It.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무엇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초반단 버전은 but it too high. Too high는 어떤 신데요? It was too high죠. But it was too high라는 문장이고 it was too high.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겠네. 이거 뭐죠 영어로? His chair. 그래서 다 같이 but his chair was too high. But his chair was too high. 됐습니까? But his chair was too high. 오케이. 그래서 승민아 뭐라고?
But his chair was too high.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장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One leg was too short. So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뭐라고요? So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The other three legs. 이런 식으로. So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그 다음에 요 원래는 another 해야 되는데 좀 잘못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but then이었죠.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뭐라고요?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뭐라고요?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Okay, a different leg. 이렇게 주시고요. Was too short. Okay, 그래서 그탁자의 다리들을 어떻게 했더라? 그탁자의 다리들. The legs of the table. 그렇죠. 뭐라고요? The legs of the table.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오케이. 그래서 그 다리들 중 하나.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리들 중 하나.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Was 뭐죠? 다 같이. One of the legs was still short.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One of the legs는 단수 취급한다. Was 와야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Okay, 그래서 뭐 the legs again. The man cut the legs again. The man cut the legs again. 이 문장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finally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Finally,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Finally,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But his chair was too high. 이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 이제 지인이는 아직 저 이 수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어색한가 봐요. 자꾸 까먹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 세 개 쓰기 시험 준비해 오시는데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Was it easy? So, 초이는 몸도 괜찮아졌어? 네. 그리고 유튜브 공부했어? 오케이. 우리 학원은 수업 혹시 뭐 지각하거나 조퇴하거나 결석하면 선생님이 수업했는 거를 아무도 구독하지 않은 유튜브에다 올려놓거든요. 엄마 구독해 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계속 셀프 디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면 돼요, 보고. 셀프 디스가 저희 딴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닌데, 내가 뭐 너희들 디스할 일이 뭐가 있어. 추워. 추워? 네. 더운데요? 더운데요? 어제 벗어, 위에 거를. 대박. 2열, 7열, 2한, 7한. 몰라? 2열, 7한. 그래서 뭐 새로운 이제 새로운 직장에 완전히 다들 뭐 정착들 하셨나?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들어갔는데 1시간 써야 돼요. 와우, 좋네. 애들이 다 갈 생각하고 있어요. 형, 뭐야, 형은 어떤데? 새로운 직장. 요즘도 여전히 뭐 싸움 박질하고 있나요, 애들? 어? 어? 요즘은 싸움 좀 더 해? 너무 더 해요. 한 번은 벌점 없지 않네. 얘들은 남중이죠, 남중. 망중이랑 벌점 먹어. 세미나한테 벌점 먹어. 아니, 무슨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번에 어디서 천만 원. 트리플에? 아니, 이렇게 막 인력 들어가지고 왜 뭐 이러다가 막 악하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무섭게 생겨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네. 그렇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시험 대비를 좀 할 거거든요. 아, 저는 왜요? 네? 저희 왜요? 시험 대비해야 일도 국어 하잖아, 똑같이 뭐야. 안 그거. 하는데 안 해요. 수행평가 하자,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네, 완전 있었습니다. 완전 시험은 괜찮은데요? 저 지금 너무 슬퍼요. 애들 왜? 다 이제 기말 그 기말고사 대비한다고. 네. 다 26일부터 시험이 뜨니까 애들 다 지금 채점 치고 반에 갔는데 애들 다 공방이 쌓고 또 하는데 여기 벌써 시험 대비하는 친구들 있어? 네. 와우. 결혼해.